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배려영 숙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능 해장국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했거든요. 요 만능 양념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해장국 빠르고 간편하고 그리고 맛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능 해장국 양념장을 이용해서 소고기 해장국을 만들 건데요. 오늘 제가 소고기 해장국 만들 때 이 데친 시래기, 그리고 요거는 미국산이에요. 미국산 우삼겹, 그리고 숙주나 콩나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뭐 청양고추라든가 대파,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육수는 고기, 소고기를 삶은 육수를 쓰던 아니면 야채, 다시 육수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일반 맹물로만 사용을 하셔도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소고기 해장국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냄비에 물을 2kg를 지금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아까 준비해 둔 시래기, 숙주, 그리고 저는 대파도 좀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대파, 그리고 우삼겹 넣어주시고 불을 이제 센 불로 켜주세요. 이제 물이 한번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물이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 이제 만능 양념장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넣어주시고요. 한번 양념장이 잘 풀리도록 저어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끓어오르면 여기서 중불로 조절을 해주세요. 불을 중불로 조절을 해주시고 타이머를 20분 이렇게 눌러주시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계속 끓여주시면 되고요. 뚜껑은 절대 덮지 마시고, 그리고 색 이제 딱 봐서 색이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해장국은 잘 끓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고기라든가 시래기 이런 야채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개인 취향에 맞게 시래기 대신에 데친 배추 우거지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얼갈이를 쓰셔도 되고, 고기는 뭐 차돌, 우삼겹, 그리고 소고기 부위 있죠? 소고기 부위에 조금 연한 부위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무나 양파도 여기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맹물로만 이제 끓였지만 사실상 소고기 삶은 육수로 끓이시면 감칠맛도 더 올라가고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다 됐으면 한번 이렇게 저어 주시고요. 네, 잘 나왔어요. 진하게 잘 나왔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은 간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간을 한번 보시고, 이 간을 보시고 각 개인에 따라서 입맛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염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드셔보셨을 때 짜다 그러면 물을 조금 아니면 소고기 육수를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싱겁다 그러시면 여기에 소고기 다시다 그걸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주시면 이제 해장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장국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진짜 국물 이거 드셔보셔야 됩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이런 국물 없을 겁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요거 집에서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제가 볼 때는 한 6-7분 정도 충분히 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조금 느끼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선 지켜서 적정선으로 고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능 양념장을 이용해서 또 해장국, 소고기 해장국을 한번 끓여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능 양념장을 이용해서 어느 메뉴에 또 적절하게 사용해서 맛있게 또 끓여주는가, 요거를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